고추를 따다가 물에 세척은 다음에 이렇게 발에 널어서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건조기, 전기 건조기로 들어갈란가 봐요. 아주 고추가 깨끗이 세척을 해 놓으니까 아주 이쁘게 보이네요. 건조기 다위에다가 넣는 것을 보여줍니다. 여기는 지금 모든 게 세척이 끝나고 물기를 뺀 다음에 건조기에다가 지금 넣는 중이에요. 그러면 넣는 것을 보여줄게요. 지금부터 40시간이 되면 고추가 건조가 완전히 된다네요. 그러면 고추 식기 세척부터 건조 기구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서 마칩니다.